안녕하세요, 뿐입니다. 오늘은 플레이 101 펜슬과 스틱을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슬림 앤 스몰룩에서는 작고 입체적인 사사 사이즈 얼굴을 만들어주는 컨투어링 메이크업 팁을 보여드릴게요. 포니와 함께하는 스윗한 메이크업 플레이 시작해볼까요? 이 제품은 다양한 메이크업이 가능한 멀티 스틱 파운데이션인데요. 피부에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 밀착형 스틱 파운데이션이에요. 본인의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한 뒤에 브러쉬를 이용해서 펴발라주세요. 플레이 101 스틱 11호를 사용해서 쉐이딩을 넣어줄 건데요. 넓은 면의 윤곽부터 잡아줄게요. 컨투어 듀오를 활용해서 세밀한 부위에 컨투어링을 넣어볼게요. 콧대를 터치하실 때에는 콧대만 봤을 때 너무 넓어 보이지 않도록 좁은 면만 생각하면서 그어주세요. 이번에는 밝은 컬러를 활용해서 양감을 살려볼게요. 플레이 101 펜슬 41호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플레이 101 펜슬 48호로 위쪽 라인은 눈꼬리를 짧게 연출해줄게요. 아래 점막도 옅게 채워주세요. 이제 속눈썹까지 연출해볼게요. 스틱 12호로 볼 중앙에 여리여리하게 혈색을 주는 정도로만 발색해주세요.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립 컬러를 보정해준 뒤에 스틱 14호로 그라데이션 퍼플 립을 연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컨투어 듀오를 사용해서 쇄골까지 컨투어링을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